40번까지 들어가겠습니다. According to a recent report from World Bank, the per capita production of garbage alone from urban residents in the world is now 2.6 pounds per person every day. 여기서요, 일단 보시면 according to가 나오죠. 최근에 보고했습니다. 이게요. 보고했다. 이렇게 보는 거 보고했다. 그러면 from은 주어 시그널이니까 누가? 누가? 세계은행이. 아, 세계은행이 보고했구나. 끝. 세계은행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per capita는요. 여기다 쓸게요. per capita 1인당입니다. 1인당. 이거는 플러스는 뭐예요? 혼자.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거는 주어 시그널 주어로서 무슨 뜻이에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이죠. 한 사람 1인당이니까 한 사람 프로덕션이 이게 이제 파생명사라 그래서 노미널리즘을 적용해야 될 단어니까 생산하다 만든다 무엇을 이 목적으로 쓸게요. 무엇을? garbage를 garbage는 쓰레기죠. 한 사람이 만드는 쓰레기 한 사람이 만드는 쓰레기가요 어디에서? urban residents니까 이게 도시죠. 도시 도시에서 전 세계 도시에서요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쓰레기가요 2.6파운드래요. every day. 매일 2.6파운드씩 쓰레기를 배출을 합니다. 그러면 per person은 사실 여기서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사족입니다. 이런 걸 사족이라고 해요. 왜냐? per capita가 있잖아요. 앞에. 그죠? per capita가 있어요. 이거를 the reason 이런 거 있잖아요. the reason is because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진짜 무식한 표현입니다. 이건 둘 중에 하나를 빼야 돼요. reason을 빼든 because를 빼든 둘 중에 하나를 빼야 됩니다. 이게 사족이라고 하는 거죠. per capita가 있기 때문에 per person은 쓰지 않습니다. 중복된 표현이니까요. 좋은 건 아니다. 얘는 좀 앞에 온 사람이 쓴 건데 그래도 예.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요. 어딨니? Although there have been some laudable 오늘 아무도 안 들어오셨나? 아, 안 들어오셨네. Although there have been some laudable efforts by many companies and cities to increase the recycling of waste.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요. There 해보면 이런 거 다 쓸데없습니다. 이거는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칭찬할 만큼 노력했다. 아, 칭 이게 뭐라고요? 칭찬 받을 만큼. 이게 노력이니까 뭐예요? 노력했다죠. 노력해 왔다죠. 이게 have been이니까 have been이니까 노력해 왔는데 누가 주어? 주어 누가? 주라고 바뀌네. 주어 누가? Many companies and cities. 수많은 회사, 기업하고 도시가요. 노력을 했어요. 칭찬은 받을 만큼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노력? To increase recycling. 재활용하다. 무엇을? 목적어죠. 폐기물을, 쓰레기를. 그러니까 쓰레기를 재활용 increase가 있으니까 더 많이 재활용하는 거죠. increase 늘리는 거니까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어요. 수많은 기업과 도시가 쓰레기를 재활용하려고 막 칭찬받을 만큼 열심히 노력을 했다. although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the total volumes 총량이죠. 총량은요 이게 압도한다잖아요. 압도하다. 압도한다인데 무엇을? current
수용하는 능력이에요. 수용하는 능력이에요. 수용하는 능력이고요. capacity는 capable에서 나온 거잖아요. 무언가를 수용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라는 뜻이고, 현재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압도해 버린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압도해 버린다는 것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웃돈다. 이것을 초월한다.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럼 for responsible, 무엇을 수용하는 능력? responsible disposal practice. disposal은요, 이거는 이제 버리다죠. 버리다. 버리는 관행들. 버리는 관행. 책임 있게 버리는 관행. 책임 있게 버리는,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관행을 이제 수용을 해야 되는데, 쓰레기를 버리는 그 관행들을 내가 이제 수용을 한다는 얘기는 쓰레기를 수용한다는 얘기죠. 쓰레기를 이제, 이게 수용보다 감당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감당. 그러니까 버리는 관행들을 내가 감당을 해야 돼. 근데 감당이 안 되죠. 총량이 너무 많으니까. 총량이 그런 쓰레기 버리는 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웃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33. According to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여기까지 끊고, each one person increase in. increase는 증가하다. 뭐가? in은 주어죠, 주어. in은 주어. 누가? 또 주로 바뀌네. 누가? 뭐가 증가합니까? national income이니까 국민소득이죠. 국민소득이 증가하는데, 1% 증가할 때마다죠. each 1%, each 1% increase 증가하다. in 주어. national income. 국민소득이 1% 증가하면은요, produces, 0.69% 증가합니다. 이것도 증가하다. increase도 증가하다니까. 증가합니다. 도시의, municipal, 도시의 뭐? solid waste는 고형 폐기물이라 그래서 고체로 된 폐기물을 얘기하는 거죠. 고형 폐기물이 증가해요. 도시의 고형 폐기물이 0.69% 증가합니다. developed countries는 선진국에서, 선진국 도시에서 고형 폐기물이 국민소득이 1% 늘어나면요, 도시 전 선진국의 도시, 선진국 내에 있는 도시들, 선진국 내에 있는 도시들에서 배출되는 고형 폐기물이 0.69% 증가한다. 그러면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은 OECD죠? 이거 OECD라고 하죠? 우리나라 OECD에 가입이 됐죠? 그래서 뉴스 보면 OECD 국가 중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선진국 클럽이라고. OECD 국가 중에서 몇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예, 정리하자면요, OECD에 따르면 1% 증가할 때마다, 국민소득이 1% 증가할 때마다 도시에서, 선진국 내의 도시에서 배출하는 고형 폐기물 양은 0.69% 증가합니다. 끝. As people act out. act out은 perform, 연기하다, 공연하다 이런 뜻이에요. act out이.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라고. 사람들이요, perform, act out different roles. 서로 다른 역할을 연기합니다. 연기하듯이. 서로 다른 역할을 연기할 때 그들은 sometimes 때때로 alter 번복합니다. 그들이 소비를 결정한 것을 이게 결정하다죠. decisions가 결정하다니까
무엇을 소비를 앞에 있는 게 목적어가 되겠네요. 소비를 결정하다. 그들이 여기에 주어고 대어가 주어고요. 그들이 소비를 결정한다. 그들이 소비를 결정을 했는데 그거를 나중에 번복한다. 옳다. 번복한다. 무엇에 따라서? Depending on the play they are in. 그들이 속해 있는 각본. 그들이 속해 있는 각본에 따라서. 각본에 따라서 소비가 달라진다. 무엇을 소비할지 그 결정한 게 달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결정한 것을 바꾼다. 때때로 바꾼다. 그다음에요. The struggle between capitalism and communism had taken on new significance. 요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거는. Significance가 중요한 거예요, significance. 요게 핵심. 요게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struggle, 뭐예요? 갈등, 서로 뭐, 투쟁하다? 그러니까 누가? 이게 주어죠? 누가 서로 투쟁해요? 누가 서로 싸워? 이거는 이제 싸우다 하죠, 싸우다. 누가 싸웁니까?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싸워요.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싸우는데, 이렇게 싸우는 것이요, 중요해졌어. 이게 중요하다죠? 중요하다. 빨간 글씨로 중요해. significance가, significant에서 왔죠, significant. 중요하다. 중요해졌어.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막 투쟁하는 게, 싸우는 게, 냉전이 중요해졌어. 뭐 후에. In the wake. wake는요, 잔물결이 이렇게, 물결에 어떤 돌을 던지면 이렇게 잔물결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이 잔물결이라는 거는 어떤 여파가 이렇게 쫙 퍼진다는 얘기예요, 여파가. 그러니까 무엇의 여파로? 9.11 테러의 여파로. 그러면 In the wake of the September 11th terrorist attacks. 이렇게 쓰지. In the wake of, aftermath of, in the aftermath of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in the wake of the 9/11 attacks, 9/11 September 11th terrorist attacks. 예, 이렇게 씁니다. wake는 여파로인데 여기서 뭐뭐 후에. 예, 여파로 후에. 뭐뭐 후에. 여파로도 되고요. 뭐뭐 후에. 그럼 뭐 후에? 레닌이 주어. 레닌이, 아이, 이거 이렇게 써야 되겠다. 자꾸 주만 쓰니까 주식회사에 주가 나오니까. 저절로 바뀌니까요. 주어로 할게요. 레닌이요. 성공적으로 혁명을 일으킨 후에, 레닌이 10년 전에 러시아에서 혁명을 일으킨 후에 중요해졌다. 그리고 또 언제? USSR, 소련, 소비에트 연방이 이제 정립되었을 때, 건설된 후로, in the wake of에 걸리는 거죠. In the wake of revolu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USSR.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하고 싸웠는데 그게 중요해졌다. 언제? 왜 중요해졌냐면 레닌이 혁명을 일으킨 후에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USSR이 이제 모습을 드러냈을 때, USSR이 이제 건설 뭐 뭐라 그래야 되나? USSR이 소련이 등장했을 때, 그때 그게 중요해졌다. 예,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싸움이 중요해졌다.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 뭐 두각을 나타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Unceasing effort is the price of success. Unceasing effort. 멈추지 않고 노력하다죠.
멈추지 않고 노력하다. 노력하는 것은 성공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공하다. 성공하기 위한 대가. 프라이스는 대가죠. 성공하기 위한 대가예요. 멈추지 않고 노력하는 거는 성공하기 위한 대가. 성공을 하려면 대가. 값을 치러야 돼. 값이 돈이 아니라 뭐예요? 노력이죠. 노력인데 어떤 노력? 멈추지 않고 끊임없는 노력이에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 그러면 성공한다. 이렇게 좋은 표현이니까요. 외우시면 되겠네요. Unceasing effort is the price of success. Price of success. 이렇게. Unceasing effort is the price of success. 예. 짧은 문장이니까요. 외워두시고요. Self-distrust. Self-distrust is the cause of most of our failures. 이게 실패한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아우어는 우리가 주어죠, 주어. 누가? 우리가. 우리가 실패하다. 아,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이구나.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이구나.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실패한다? 우리가 자신을, 이거는 목적어예요. 못 믿는다. 자신을 불신하니까. 자신을 못 믿어. 자신을 못 믿으면 실패하죠. 이해하시죠? 응. 자신을 믿지 못하니까요. 믿지 못하는 건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이 돼요. 대부분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 아니,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 대부분을 살펴보면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해서였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8번 갈게요. Over time, 시간이 막 이렇게 지날수록 zebra muscles인가? muscles. 이게 이제 말조개가요,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개체수. 말조개 개체수가 엄청 증가한다. 증가한다, 뭐가? 뭐가? 이 주어 시그널이에요. 이는 주어. 이는 주어 시그널입니다. 인크리스나 디크리스, 증가나 감소를 나타낼 때 인이 나오면 그놈이 주어예요. 걔가 주니까. 그럼 개체수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말조개 개체수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말조개가 개체수가 증가하면 위협합니다. threatening. 위협합니다. 누구를 위협하냐면 native mussels and clams. 이게 홍합 종류래요. 머슬하고 클램이 홍합 종류랍니다. 홍합. 둘다 홍합 종류래요. 그러니까 토종이에요, 토종. 토종 홍합들이요. 토종 홍합들을 위협합니다. 이 말조개가. 말조개의 이제 개체수가 엄청 늘어나면 원래부터 있던 홍합들이 위협을 받게 있죠. 자기 영역이 침범을 당하니까. 그러면 걔네들이 어떻게 위협을 하느냐? interfering with, 개입합니다. 방해해요. 주어. 대어는 주어죠. 주어고 이게 바로 홍합이 되겠죠? 홍합이 뭐 하는데 끼어들어? 번식하는 데 끼어들어. 그렇죠. 홍합이 막, 토종 홍합이 원래부터, 거기서 이제 번식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말조개가 끼어들고. feeding. 먹이를 먹다. 먹이를 먹는데 낚시채 갖고 내 먹이를 뺏어 먹어. 그리고 이동하다. 이동하는데 앞을 가로막아. 이동하는데 앞을 가로막는다. 그래서 이게 수능 질문입니다. 수능 질문. 수능 질문이에요. 예, 어렵지는 않죠. 어렵나?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체수 늘어나니까 이제 영향을 받는다, 위협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39번. Social psychologists emphasize that altruism is not simply a spontaneous or selfless expression of a desire to help. 사회 심리학자들은 강조합니다. 뭘 강조합니까? 이타주의. 이타주의가요. 이타주의가 Not simply는 뭐뭐가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죠. 뭐뭐만인 것은 아니다. 이것도 맞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스판테이니어스는 이게 무의식적으로죠. 무의식적으로. 자발적으로라고 하는데 이게 무의식적으로라.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어떤 우러나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아,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spontaneous. selfless는 사심 없이 표현하다. 이제 표현이니까 표현하다. 무엇을 오브는 목적어 무엇을 desire to help 돕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요, 이타주의라는 게 사회심리학자들이 뭘 주장하냐면 뭘 강조하냐면 이타주의는요, 무의식적으로나 사심없이 표현하는 게 그것도 맞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무엇을 표현한다? 돕고자 하는 마음,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게 마음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아니면 사심 없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심 없이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맞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 이상의 뭔가가 더 있다 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겁니다. Client self-determination derives logically from the belief that in the inherent dignity of each person. 의뢰인이 self-destruction은 자신이죠. 주어. 자신이 스스로, 이거는 이제 스스로죠. 외계어가 되어버렸네. 스스로 결정하다. 결단하다. 의뢰인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은, 결정하는 것은요, 자결이라고 하죠. 자결주의. 민족 자결주의. 민족 자결주의가 self-determination doctrine이 되겠죠. self-determination doctrine. 자결주의. derives, 어디서 왔느냐.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logically.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어디서 이게 원인이 뭐냐 이게 비롯되는 거니까 이게 원인을 나타내는 거죠. 어디서 원인이 어디입니까? 이게 belief 믿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믿는다는 데서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어디서 비롯된 거냐. 논리적으로 믿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는 거다. 믿기 때문에 무엇을 이는 목적어 무엇을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된 존엄성, 존엄하다. 누가? 주어. 각 사람은 존엄하다.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각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해. 각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하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뭐다? 자결주의. 주의까지는 아니고, 그것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비롯된 것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각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하다라는 믿음. 존엄하다라고 믿는 믿음에서 자결이 비롯되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결하면 또 이상한 생각 하게 되는데, 이 자신이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